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오늘 저는 낮에 이 곡을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그냥 뭐 짜릿하다 못해, 그러니까 막 전율이 오를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사실 저는 이 곡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었거든요. 바로 배드합의 챔피언 로드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뮤직비디오 반응 영상 찍고 그 이후로도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운동할 때도 듣고 굉장히 자주 듣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가뜩이나 요즘 또 배드합이 다시 좀 많은 주목을 받는 그룹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메다로와의 그 디즈 때문에, 물론 와이저과 이제 그 비프가 있는 거지만, 챔피언 로드라는 게 이 배드합이 곧 이제 해산을 함에 있어서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곡을 들으면 짜릿한 이유가 뭐냐면, 뭔가 곡 전체가 사람이 뭔가 상승기류를 타고 마치 하늘 위로 붕 나르는 느낌이야. 뭐 차로 비유하면 하이퍼카나 스포츠카를 타고 미친듯이 고속도로를 밟고 질주하는 그런 느낌의 곡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바이브를 미국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래퍼인 바로 밍밀리 같은 래퍼들한테서 이런 바이브를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배드합이 밍밀리한테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챔피언 로드는 약간 그런 바이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짐에서 운동할 때 들으면 아마 전투력이 상승할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드합이 이 챔피언 로드의 밴드 버전이라는 거를 영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락으로 리믹스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거 듣고 랩 메탈인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원곡도 좋은데 락으로 편곡된 버전이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이 오게 됐어요. 이거 뭐 마치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퍼프 데디의 It's All About the Benjamins라는 아주 희대의 히트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오피셜 리믹스 중에 락 리믹스 버전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끝내주거든요. 마치 그런 느낌이야. 오리지널 버전보다 리믹스 버전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돼버린 느낌. 아, 그리고 이거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라서 멤버들이 스튜디오 같은 데서 밴드가 연주를 하면서 그 옆에서 랩을 하는 그런 영상인데, 멤버들도 극도로 흥분된 것 같은 느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편곡 들으면 흥분이 아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영상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합의 챔피언 로드 밴드 버전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첫 번째 벌스가 티파블로죠? 그리고 그룹이 단체로 의상을 이렇게 맞춰서 퍼포먼스 하는 것도 되게 멋있다고 봐요. 통일감도 있고. 야, 벤젯이죠. 자, 이 벌스가 특히 저는 밍밀리 같다고 느낌을 많이 받은 게, DJ 칼리드 그 곡 중에 밍밀리 참여한 They Don't Love You No More 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밍밀리 뿐만 아니라 프렌치 몬타나, 링 로스, 그리고 제이지가 피처링한 슈퍼 트랙인데, 벌스 1에서 밍밀이 그 여러분들 밍밀의 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톤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질주하는 듯한 쾌감을 갖게 만드는 랩 스타일이 바로 밍밀의 랩인데,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벤세즈의 벌스에서. 아마 이 벌스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뭔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폭발적인 느낌을 만들어내는 벌스니까. 오우. 아, 플로우 미쳤다. 티지조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드합의 멤버죠. 오우.
아 이거 큰일 났다. 원곡보다 더 좋아. Wiser. Wiser로 오히려 훅을 맡으면서 본인의 목소리로 흥분된 느낌을 잠시 이렇게 다 잡아주는 느낌을 하는 것 같아. 차분하게 만들어준. 아, 랩 메탈이야. 에이, 에이. 요 벌스가 이제 발크의 벌스죠. 멤버들 중에 보면 이런 밴드 편곡을 했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플로우들을 가진 래퍼들이 있어. 아, 너무 좋아. 와, 감탄이 절로 나와. 이 멤버가 G키드죠. 제가 아직 배드한 멤버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마지막 벌스가 빙고죠. 제가 굉장히 이 벌스를 좋아합니다. 마무리가 너무 미쳤어요. 왜 마지막 벌스를 맡겼는지 이해가 돼. 오! 벤테이가! 와, 이 곡 듣고 흥분이 안 되면 이상한 거야. 야. 와, 이런 편곡이 된다고? 후. 짜릿했습니다. 짜릿했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이 곡을 듣고 상승의 기운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하이퍼카를 탄 기분을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 곡은 그런 곡입니다. 굉장히 짜릿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약이 없어. 강강강강강강으로 계속 달리는 곡입니다. 계속 달려요. 제가 뭐 앞서 얘기했지만 저는 미국 래퍼들 중에 이제 밍밀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 밍밀의 그 힘있고 그 강력한 에너지 음악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만들었던 것 같아. 내 추론은 그래요. 힘이 없던 사람들도 이 곡 들으면 힘이 엄청나게 날 것 같고 달리기 못한 사람도 이 곡을 들으면 달리기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데다가 오리지널 버전도 저는 정말 좋아해요. 저는 아직도 자주 듣는 곡인데 오리지널 버전보다 더 좋은 곡이 나왔어. 이 배합이 이제 해체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마지막에 이런 또 기가 막힌 곡을 하나 남기고 가네요. 제 생각인데 챔피언 로드는 이 밴드 버전이 결국 오리지널 버전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곡 다 턴업 시키는 곡의 기능을 갖고 있다면 저는 무조건 이 밴드 버전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똑같은 곡인데도 편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곡의 제목은 같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곡이 그런 케이스예요. 특히 두 번째 벌스였던 벤제즈의 벌스는 뭐 오리지널 버전도 그렇지만 이 밴드 편곡된 버전에서도 그냥 막 그 맹수가 포효하는 듯한 느낌의 벌스여서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빙고의 벌스도 너무 짜릿했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